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유미입니다. 2021년은 1981년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규약이 채택된 지 40년, 그리고 1991년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운동이 시작된 지 30년이 된 뜻깊은 해입니다. 오늘은 그 2021년에 세계 모유수유 주간을 맞아서 한국에서 모유수유 증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산후조리원의 역할에 대해서 2005년 17차 한국 모자보건학회에서 제가 발표했었던 강의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려 합니다. 제목은 산후조리원에서 모유수유를 성공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강의록 그대로 경어체는 생략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제도는 한국의 독특한 제도이다. 전통적인 대가족 관계가 해체되면서 산후 집안 어른들의 지원과 도움을 받는 대신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에서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의 시작은 산모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아기에게 친근한 산후조리원을 목표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1991년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가 도입한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운동은 신생아와 영아의 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만기관에 커다란 질적 변화를 가져온 운동으로서 현재까지 150여 개 국가에서 약 19,000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이는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운동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예로 평가받고 있다.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의 취지는 아기들의 생애 첫 시작을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엄마 젖 먹이기가 표준이 되는 출산과 산후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제 분만기관뿐 아니라 산후 엄마와 아기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책임을 스스로 떠맡은 산후조리원도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 성공적인 모유수유 운동의 각 항목을 늦기 전에 하나씩 실천해야 할 때가 되었다. 다음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첫째, 산후조리원 내 직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모유수유 정책과 명문화된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일정 기간마다 재점검하고 개선한다. 또 이 방침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산모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모든 장소에 게시한다. 둘째,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방침과 실제 기술을 모든 직원에게 질적, 양적으로 충분히 훈련시킨다. 이에는 모유수유 교육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지도 하에 최소 시간 이상의 임상 실습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모유수유의 장점과 수유 방법에 관해서 모든 산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교육한다. 이에는 모유수유가 아기와 엄마 그리고 사회에 끼치는 이득뿐 아니라 출산 직후부터 신생아기 동안 아기와 엄마와의 피부 접촉과 24시간 모자 동실의 중요성, 그리고 올바른 수유 자세와 젖물림, 배고파하는 신호와 배부른 신호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모유수유 확립 전에 우유병을 쓰면 좋지 않은 이유, 전량은 요구량에 의해서 결정되고 우려리 없을 때 남은 젖을 짤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생후 첫 6개월간의 완전 모유수유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이 포함된다. 넷째, 의학적 이유가 없다면 엄마와 아기를 밤낮으로 24시간 내내 함께 지내도록 한다. 이것이 성공적인 모유수유의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며 산후조리원 운영자와 산모들이 이 24시간 모자 동시를 실행한다면 모유수유율은 확실히 증가할 것이다. 의학적인 이유가 없다면 젖은 엄마가 직접 수유해야 하며 유축기로 짜서 우유병으로 먹일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짜서 먹이는 것이 모유수유 실패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의학적 이유가 없다면 신생아에게 엄마 젖 외에 다른 것을 먹이지 않는다. 모유 외에 다른 것을 먹이는 경우는 소아과 진료로 확인된 의학적인 이유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엄마가 요구한 경우 로 제안하고 서면 기록을 남긴다. 여섯 번째, 배고파할 때마다 젖을 먹인다. 이는 현실적으로 24시간 모자 동시를 해야만 가능하며 모유수유 성공에 절대적이다.
시간 맞춰서 먹이거나 울 때 먹이거나 입에 손을 대보고 먹이는 것은 아기의 요구에 따른 젖먹이기가 아니다. 또 신생아는 밤이나 낮이나 4시간 이상 자면 깨워서라도 젖을 먹여야 한다. 7번째, 모유수유아에게 인공젖꼭지를 물리지 않는다. 이 역시 24시간 모자동실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며 엄마 젖은 항상 엄마가 직접 먹여야 한다. 인공젖꼭지 사용은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서 엄마가 요구한 경우로 제한하고 서면 기록을 남긴다. 8번째, 분유나 우유병을 산모나 가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두지 말고 분유나 우유병을 무료로 받거나 소매가보다 싼 값으로 사지 말고 산모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모유수유에 반하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산모들에게 주지 말고 분유나 우유병 회사에서 만든 물품이나 자료를 사용하거나 나누어 주지 않는다. 결론으로 산후조리원의 책임과 의무는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기들의 건강에 막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금 깨우쳐야 할 때이다. 내가 행하는 산후조리원 일상 업무와 절차 하나하나가 성공적인 모유수유의 시작과 정착 그리고 유지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반면 모르고 행한 사소한 행위나 말 한마디로 모유수유의 싹이 무참히 잘릴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시시각각 깨닫는 산후조리원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16년이 지나고 보니 불행히도 이 기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44만 명씩 태어나던 신생아 수는 이제 40%나 감소해서 27만이 되었습니다. 반면 당시 300여 개였던 조리원은 500개가 넘었고 24년 전에 처음 생겼던 조리원 이용률이 지금은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60%에 가까웠던 생후 1, 2주 완전 모유수유도 이제는 15%, 35% 정도로 현격히 줄었습니다. 그 끝은 어디일까요? 더 이상 늦기 전에 국가, 산후조리원 운영자, 의료인뿐 아니라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가족, 임신한 부부들이 각자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내 아기가 잠재력을 펼칠 수 있게 생애 첫 시작을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도록 요구하고 또 바꿔주세요. 쉽지는 않겠지만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산후조리원, 산후조리 관행을 나부터 시작해야 바뀝니다. 15년 후, 30년 후에 내 조카, 내 딸들이 똑같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지 않고 쉽고 편안하게 아기를 맞이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